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 모양 변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BMS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전동 킥보드 스쿠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BMS도 함께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환하는 BMS는 충전과 방전 커넥터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네, 배터리를 해체합니다. 밸런스 케이블을 먼저 분리합니다. 배터리 직렬 셀 블럭 전압 검사를 합니다. 실리콘을 안 쓰고 일반 전선을 썼네? PVC 전선은 내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BMS와 연결된 전선을 분리합니다. BMS가 분리되었습니다. 바닥판은 절연지를 사용해주세요. 플라스틱판 시트는 열에 약해서 녹습니다. 같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저번에? 왜 밸런스 전선 이렇게 줄인데? 전선 길이 조절을 전혀 하지 않았네요. 밸런스 커넥터 케이블을 하나씩 잘라주세요. 교육 자료가 없다 보니 잘못된 과정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 자전거 책 2권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배터리를 펼쳐주세요. 마구잡이로 만들지 않았네. 배터리 해체는 조립의 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 대비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체 중 손실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새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18650 사이즈의 절연지를 사용해서 벽을 만들어주세요. 배터리 직렬 셀 블럭 사이마다 절연지를 설치합니다. 배터리 셀 홀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조립해야 합니다. 얇은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시면 배터리 셀 흔들림 방지가 가능해서 더 좋습니다. 캡톤 테이프로 먼저 배터리 팩을 감싸주세요. 다음 필라멘트 테이프로 배터리를 고정합니다. 이제부터 BMS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BMS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니켈 시트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납을 코팅합니다. BMS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입니다. 네거티브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연결해주세요. 연결 배선을 꼭 검사하세요. 순서를 틀린다면 BMS는 즉시 고장이 납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시작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BMS를 배치했습니다. 1000W 급 모터라면 50A 아워 이상 BMS 설치를 권장합니다. 밸런스 케이블이 눌려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EVA 시트를 1T 사이즈를 붙입니다. Protect Balance Cable. 멀티 테스터기를 사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한 칸씩 배터리 전압 검사를 합니다.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반드시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팩 검사와 조립에 필요한 안전 장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근 단자들은 간격이 2.0mm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 도중 쇼트 위험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배터리 팩 테스터 제품 소개를 합니다. 신장비가 있습니다. USB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주세요. 네거티브부터 블랙을 기준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훌륭합니다. 캠핑용 사이즈 파워뱅크 테스트였습니다. 쓴다. 안전하고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순서대로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전부 다 3.0. 예, 성공입니다. 어우, 저랑 오차도 거의 없죠? 배터리팩 실시간 전압, 가장 높은 블럭 전압, 가장 낮은 블럭 전압, 배터리 블럭 전압 편차, 배터리 직렬 개수가 표시됩니다. 편차도 0.03밖에 없습니다. 네, 잘 연결됐군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실패 패턴을 보겠습니다. 배터리 배선을 잘못 연결하면 이렇게 전압이 엉망으로 출력됩니다. 직렬 연결 실수 패턴입니다. 15번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 14번까지 나와야 되는데 1.9로 체크된 거 빼겠습니다. 13번짜리 전압이 안 나오네? 그렇죠? 하나가 지금 안 나옵니다. 13번 블럭 연결 실수입니다. 이 제품의 진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도중 쇼트 사고 동영상입니다. 큰일 났다. 아이씨. 아, 이게 뭐야. 밸런스 케이블 순서가 한 개라도 틀린다면 BMS 기판 패턴이 즉시 불타 고장납니다. 배터리 제작과 수리를 한다면 반드시 테스터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구매 가능한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핀셋이나 드레멜을 사용해서 니켈 브릿지의 스크래치를 만듭니다. 스크래치, yes. Here, and here. And here. And here. Make a scratch. Make a book. 브릿지마다 납을 코팅합니다. Short time.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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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hort time. Short time. What? I hate this. Blue. 쇼트 사고 방지를 위해 주변을 절연해 주세요. 티 모양으로 전선을 반으로 나눕니다. 니켈 시트 브릿지에 전선을 납땜해서 붙입니다. 캡톤 테이프로 마무리합니다.
네거티브도 같은 방법으로 전선을 연결합니다. 밸런스 케이블을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정리해주세요. 피마이너스 그리고 C마이너스 방전과 충전을 공유하는 타입의 BMS입니다. XT60 피메어 커넥터를 두 개 제작해서 연결합니다. 1번 커넥터는 방전, 2번 커넥터는 충전 커넥터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BMS 커넥터를 연결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오케이. 테스터기로 방전 커넥터 전압 검사를 합니다. 이때 극성도 확인해 주세요. 다음 충전 커넥터도 검사합니다. BMS 아래로 EVA 시트를 붙이고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BMS를 고정합니다. 스테이블 BMS. 배선 정리를 하면서 배터리 둘레도 EVA 시트로 보호합니다. 에폭시 라미네이트 시트를 준비해서 커터 칼로 자릅니다. 에폭시 라미네이트는 배터리를 단단하게 보호합니다. PVC 열 수축 튜브를 준비합니다. 배터리 직경보다 30% 여유 있게 주문하시면 좋습니다. 남는 공간은 실리콘이나 테이프를 사용해서 밀봉합니다. 배터리팩 리뉴얼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상 게시판에 제품 제작에 필요한 물품 구매 가능한 주소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